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네요. 그죠? 네. 그날그날의 하늘을 좀 이렇게 보고, 구름도 보고, 그날의 좀 이렇게 날씨도 좀 느껴보고, 온도감도 좀 한번 이렇게 느껴보고, 그렇게 사는 것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뭐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뭐 이런 게 있어도 그 모든 막 복잡다단한 일들 가운데에도 항상 우리 눈앞에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아무 일 없는 그냥 늘 그냥 딱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속을 거느리게 되면 그런 어떤 삶이라는 내가 만들어낸 어떤 환상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지만 딱 눈을 돌이켜서 우리 눈앞에 있는 딱 드러나 있는 이 자리를 마주하게 되면 늘일 없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뭐랄까 이 대자연은 늘 이렇게 있는 이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밤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자락이 우리를 이렇게 현존하게 만드는 지금 이렇게 내가 너에게 가서 이 밤을 이렇게 스치도록 만들었는데도 지금 이 자리를 인식하지 않겠느냐? 너 머릿속에 생각에만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아주 빛나게 아름다운 푸르른 하늘과 구름과 대자연을 봄에는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내면서 여기 기울이지 않게 너 눈앞에 있는 이꽃한 송이에 너 눈앞에 있는 이 푸르른 하늘을 외면한 채 생각 속에서만 빠져서 여전히 지낼 것이냐 하고 마치 우리를 다그치는 스승의 법문처럼 그래서 이제 무정설법이라고 해서 이 세상이 그대로 늘 설법한다. 이 우주 법계가 늘 설법하고 있는 그 설법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뭐랄까, 이 억지로 우리가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또, 뭐, 마음 챙김, 뭐 이런 얘기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늘 드러나 있는, 눈앞에 있는 이 온전한 자연의 한 자락 한 자락을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거기는 생각이 개입되지 않거든요. 그냥 보게 되거든요. 그냥 보고, 그냥 감동하고, 그냥 온몸으로, 온 존재로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온 존재로 그냥 느끼게 될 때, 아무런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생각으로 해석할 게 없잖아요. 그냥, 저 푸르른 하늘을 무슨 생각으로 해석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보게 될 때, 그때 사실은 저기 바깥에 하늘이 있고, 여기 내가 있지 않아요. 그 순수한 봄에서는, 봄의 자리에, 첫 번째 자리의 그 봄의 자리에는 하늘이 있고 내가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있고 바람을 느끼는 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순간 이러할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로 경험될 뿐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래서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될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과 함께 현존하게 됩니다. 자연과 함께, 불안 포기와 함께, 심지어는 우리 집은 시끄러워서 막 짜증이 나요. 바깥에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려요. 바깥에 들리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나의 현존을 일깨우는 감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그런 글을 한번 써서 올렸었는데, TV 프로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막 음악 프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걸 되게 즐거워해요. 근데 뭐 전에 나왔던 그 무슨 뭐 슈퍼밴드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음악 하는 것들을 듣거나 이럴 때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걸 보면서 와 쟤는 도대체 뭐지? 저런 애가 저런 괴물 같은 애가 다 있지? 와 너무 대단하다 참 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자꾸 해석을 하면서 봤었다면 사실은 우리 그렇게 해서 보기 이전에 그냥 말을 먹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정말 말문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런 것 같아. 뭐, 목이 안 좋은가, 뭐, 아니면 어쩌고, 이러다가도 어떤 사람이 노래할 때 보면 모든 사람이 갑자기 말문을 탁 닫고 그냥 완전히 초집중이 돼서, 몰입이 돼서 그냥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생각이 딱 멎이고 그냥 듣게 됩니다. 사실 그 순간은 그 사람이 거기서 노래를 하고 있고 여기서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현존의 감각을 일깨우는 어찌 보면 하나의 스승과도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술이든 문학이든 뭐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확 잡아 끄는 사람은 현존의 힘? 또 다른 사람들을 현존으로 이끌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나 뭐 공연이나 음악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끌려.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는 게 맞습니다. 나의 현존감을 끌어당기고 있으니 이 생각이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난 몰라요. 왜 그런지. 근데 내가 지금 이 현존 그 노래와 함께 딱 지금 여기에 현존하게 되도록 만들어요. 저절로. 예를 들면 책도 그런 책이 좋은 거죠. 책을 읽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보다 그런 책이 별로 없겠지만 나를 딱 현존하게 만드는, 생각을 딱 멈추게 만드는 뭐 강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강의보다 생각을 멈추는 쪽으로 자꾸 이끌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순간 그 음악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가수와 내가 전혀 둘이 아니에요. 둘이라는 둘로 나뉘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음악과 함께, 그 가수와 함께 내가 이 자리에 현존하면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라는 거는 뭘 뜻하냐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천재적이다, 훌륭하다, 부럽다. 이건 둘이잖아요. 저 사람이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로서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된다는 걸 뭐 뜻하냐면 그가 나고 내가 그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가 가진 그 천재적인 능력이 그 순간 사실은 내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희 찬탄의 공덕은 상대방이 뭔가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했을 때 내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게 사실은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근데 그렇게 수희 찬탄을 연습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한 일을 내가 한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줄 때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 되면 어떠겠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고 내 능력입니다. 그가 곧 내가 되는 거죠. 나와 그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제 저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음악을 듣던 귀가 이제는 판단을 멈추고 그냥 그 음악과 함께 현존하는 음악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건 바로 어찌 보면 명상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던 그 능력이 나에게도 깃드는 것과도 쉽게 말해 같은 효과랄까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게 하나게 이렇게 하나로 바라보게 됐을 때, 분별 없이 바라보게 됐을 때 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니까 그게 바로 내가 되고 내가 바로 그가 되니까 굳이 조금 돌려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본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진심으로 찬탄해 줄 때, 내 일처럼 찬탄해 줄 때 그 능력이 내게 돼버린다니까요. 상대방의 능력이 내 일이 돼버린다.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은 그 잘한 능력을 자기가 갖기 힘들어집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내 일처럼 찬탄해주는 사람은 그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남들이 대박나서 부자가 됐다, 그걸 아주 좀 질투어린 시선으로 보는 것보다 그 사람 부자가 됐으니 행복해서 행복하게 좋겠구나 하고 찬탄해준다면, 사촌이 땅을 사서 배아파하기보다 찬탄해준다면 나도 같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위 찬탄하는 그 마음이 둘이 아닌 마음으로 그걸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니까 그 순간 나에게도 결핍의 마음은 사라지고 풍요, 참된 기쁨, 이것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고 마음에 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는, 우리 현실에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요. 언제나 나를 욕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탓할 수가 없는 이유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등장했다고 나를 욕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업장이 지중에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통해 내가 배우고 깨달으라는 목적으로,
또 업장이 소멸되는 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분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오늘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이제 열 번째 마지막 서원입니다. 보현보살의 서원 열 번째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선남자여, 지은 공덕을 모두 다 회양한다는 것은 처음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의 뜻에 수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공덕을 온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게 하고 모든 병고가 없게 하며 하고자 하는 나쁜 일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닦고자 하는 착한 업은 속히 빨리 이루어지며 온갖 악취의 문은 닫아버리고 인간과 천상에는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보여 보이며 모든 중생들이 쌓은 악업의 무거운 고통의 과보는 내가 다 대신 받아서 그 중생들이 모두 다 해탈을 얻고 마침내는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회양하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나의 이 회양은 끝나지 않고 순간순간 계속하여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절에서 기도를 하면 마지막 날 회향한다 이러잖아요. 회향법회를 한다. 또 회향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회향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받은 그 공덕, 자신이 공부한 공덕, 또 마음 공부한 공덕, 내가 가진 기도 수행을 하고 나면 기도 수행한 공덕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마지막 날 회향법회를 통해서 내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남김없이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원을 세우는 그것이 이제 복의 회향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꼭 기도했을 때의 회향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마음 공부한 공덕, 복을 지은 공덕, 또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이 무한 공덕들을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살겠다 하는 어떤 자비심의 회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불교의 모든 수행은 모든 공부는 전부 다 중도, 불이중도 하나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많은 수행법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마음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마음 공부하는 방법들은 전부 다 불이중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부처님 가르침 실천의 핵심을 중도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중도를 드러내고 있어서 이게 중도적인 실천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불이법의 실천이냐 아니냐를 보면 그게 외도의 수행인지 불교의 수행인지를 알 수 있고 또 불교의 수행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이 중도에 입각해서 이것을 공부하고 있느냐 닦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참되게 잘 하고 있는 수행인지 아니면 제대로 잘못 가고 있는 수행인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가늠자와도 같은 게 바로 불이 중도입니다. 불교는 사실은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불이 중도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이 회향이라는 것도 왜 회향을 할까요? 나와 너가 나와 일체 중생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중생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분별 망상으로 둘로 나눠놓고 여긴 내가 있고 저긴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부자가 되게 하고 내가 능력 있게 하고 내가 잘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나 위주로 이제 나라는 아상 아집을 내세워서 나 위주로 내 인생만을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마음 자체가 나와 너를 나누는 마음이잖아요. 불이법 둘이 아닌 마음이 아니라 이법 둘로 나누는 마음이거든요.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불이법 분별하는 마음만 없어지면 그 자리가 곧장 깨달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나다 너다 둘로 분별해놓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덕 얻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 지향적인 삶 나를 확장시키려는 삶 그게 깨달음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미 드러나 있는 깨달음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하나의 병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향이라는 수행이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거를 쥐고 내 소유물, 내 집착, 내 거, 내 사람, 내 것만을 잔뜩 쥐고 있던 삶을 이제 조금씩 회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웃에게 나누고 타인에게 나누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내 걸 남에게 주기 싫지만 그래도 뭐 보시하고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회양하면 좋다고 하니 이 공덕을 받으려고라도 처음에는 그래 내가 타인들에게 베풀자 회양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누고 베풀고 회양하는데 그 나누고 베풀고 회양을 하다 보면 저절로 나와 너라는 틀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평생 나 잘 되기 위해서, 나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분 얘기가 그래요. 그 거사님께서. 심지어는 내 가족에게조차 내가 더 득 보려고, 가족을 늘 봐왔다. 그래서 가족한테, 늘 요구했다.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음식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좀 맛있는 음식,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여서 돈 벌어고 하는데, 넌 이거밖에 못해주냐.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뭔가 힘든 것보다는 어떻게 좀 돋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 사람은 고사하고, 내 아내에게조차 내가 뭔가 바라는 거 있구나. 이 아내를, 그분 편으로 그랬어요. 내가 딸을 보면 딸에게는 내가 바라는 게 없고 그냥 계속 해주잖아요. 근데 딸에게는 해주면서 아내에게는 딸처럼만 해주진 않고 누군가의 딸인데. 데리고 올 때는 내가, 아버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평생 행복해 해주겠습니다. 이래놓고 데리고 와놓고 내가 얘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친구한테 해준 것처럼 내가 해주겠습니다 하고 납치해 와놓고 살면서는 내가 그렇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나한테 왜 이거밖에 못 해주냐 그러면서 이제 더 잘하는 보살님들을 보면서 야, 저런 남편은 참 좋겠다. 야, 누구 남편은 이렇게 대접받고 산다는데 마누라가 이렇게까지 한다 환승적으로 한다는데 그분이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주말 부부를 한 1년인가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주변에 주말 부부인 좌비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딴 친구들은 멀리 있는데도 마누라가 주말만 되면 반찬 싸들고 와가지고 반찬 집어넣어주고 밥 해다 놓고 뭐 이렇게 해라 하고 그러고서 또 간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마누라는 본인이 애들 육아하느라 바빠가지고 나를 챙겨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서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생각 돌이키니까 그래서 서운함이 있었는데 한 생각 돌이키니까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그건 막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면 그건 그렇게 그 사람들 얘기고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한 생각을 돌이키고 나니까 그 서운함이 아니라 미안함으로 바뀌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미안한가 했더니 처음에는 남들은 다 이렇게 와서 챙겨주는데 왜 안 챙겨주지 하다가 나중에는 야, 딴 남자들은 매일 집에 가서 애들 케어해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뭐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다 하고 고생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어찌 보면은 자식들 키우는 거 집 청소하고 하는 거는 다 내팽개치고 나는 내 일한다는 일로 그냥 저 사람한테 다 맡긴 거 아니냐 그럼 이걸 오히려 저 사람한테 다 내가 떠맡긴 거니까 내가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가서 고맙다고 하고 더 도와주고 더 돌봐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고맙다 하고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너가 참 고맙고 든든하고 항상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한 생각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면 얘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진짜로 자기가 오히려 더 으쓱하면서 내가 이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막 더 잘하고 더 고마워하고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오히려 내가 더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공부하고 1년이 채 안 됐는데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 하나하나 작은 내 인생 하나하나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마음 공부를 통해 처음에는 뭐 내가 괴로움이 없고 뭐 이제 회사 생활도 스트레스도 좀 없어지고 이러다가 깨달으면 더 좋고 이런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내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이렇게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회양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보시, 사랑, 자비가
저절로 실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회향이 되게 되면 너가 바로 나거든요. 사실은 내 분별 속에서만 여기 내가 있고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내가 있고 저기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남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별 너머의 참된 진실에는 너 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말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 나가 없기 때문에 회향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바깥에는 이 일체 중생이 일체 삼라만상이 전부 다 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신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법신불로서 나와 다르지 않은 한 중생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에게 나만 먹고 살겠다 하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생각이 만든 거예요. 생각이 나라는 아상을 만들었고 나라는 아상이 생기니까 그 생각대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라고 자연스러움에서 거슬리는 삶이거든요. 근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나라는 아상 집착이 없을 때는 우리가 남들 힘든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밥을 사주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도와주게 돼요. 나 아까 얘기하려 했다가 넘어왔네. 그 거사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거사님이 아내한테 옛날 같았으면 내가 좋은 거 막 이렇게 먼저 하고 이랬을 텐데 어느 날인가 그 자기 야, 이 가족이 너무 참 고생스럽고 너무 힘들구나 하니까 이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조금 생겨서 처음에는 본인 동물 갖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 살려고 이렇게 모아놨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야, 내가 이거 갖는 것도 좋지만 이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 갖고 싶어 하던 게 있었는데 그걸 먼저 사주는 게 안 나을까? 그러니까 나야 좀 그렇더라도 이 친구를 먼저 사주고 싶다 해서 좀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몰래 이렇게 비상금으로 모아놨던 돈인데 그걸 가지고 엄청 큰 뭔가를 한번 이렇게 탁 사줬나 봐요. 근데 그 가족도 본인이 그걸 사려고 모은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싼 돈을 탁 그 친구한테 가족한테 탁 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가족이 너무 막 미안해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막 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마움을 하는데 본인이 어찌 보면 태어나 처음이고 어찌 보면 결혼하고 처음인데 그런 느낌을 느꼈다는 거예요. 야, 이 느낌이 도대체 뭐지? 그렇게 딱 사주고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할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내가 딱 샀으면 오히려 약간은 미안했을 것 같아. 가족도 저걸 갖고 싶은데 난 내가 이렇게 샀으니까 오히려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편하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어찌 보면 이거 엄청 큰 포기를 하고 이 사람한테 탁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표정으로 너무너무 나를 존경하는 눈빛이 뚝뚝 막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을 처음 봤는데 내가 그 눈빛을 보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 야, 이게 바로 베푸는 데서는 행복이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하면서 야, 이거 누군가에게 이렇게 헌신 정말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게 이렇게까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보시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아,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것만 가질 때 기쁜 그 느낌과 누군가에게 회향했을 때, 나누었을 때, 그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느낌과는, 기쁨의 질이 다릅니다. 내가 내 혼자 기뻤을 때, 내 욕심을 충족했을 때에서 오는 기쁨은, 이, 나란 에고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분별망상이 좋아하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정말 괴로움에서 노연하게 해줬을 때, 그랬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왜 다르냐 하면 나라는 아상, 에고가 기쁜 게 아니라 이 어찌 보면 뭐랄까요? 나를 넘어선 전체성이 기쁜 거거든요. 참된 공덕이 되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당장 이익이 되진 않지만 그게 바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향하는 것 자체가 나를 내게 없어지고 상대방에게 다 나눠주는 것 같아서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계산법으로 본다면, 이 우주 법계의 법신 부처님의 계산법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죠. 왜? 일체 중생이 회향하는 게 진짜 나에게 더 큰 공덕이 돌아온다라는 걸 알아야만 회향할 수 있거든요. 방편의 말이었지만. 그래서 회향하는 것 자체가 불이법의 실천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실천이 저절로 되는 것이 바로 이 회향의 수행이죠. 이 회향에는 그 세 가지 회향이 있다 그래요. 실제 회향이라고 해서 부처님께 하는 회향. 아,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그 뭐가 부처님이에요? 저 앞에 계신 저분만이 부처님이 아니고, 작게는 부처님께 회향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아, 내가 부처님께 받은 공덕이 이렇게 크니 부처님께 회향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뭐 보시도 하고 기도 접수도 하고 또 뭐 부처님 전에 이렇게 과일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부처님께 회향하는 실제 회향이라고 하는 실제라고 하는 참된 부처님께 회향하는 그리고 뭐 절에서 불사를 한다라면 불사비도 좀 보태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실제 회향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실제 회향은 뭐가 부처님이냐? 꼭 이분만 부처님이냐? 내가 부처님이고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에게 한 발 다가가는 것. 내가 분별 망상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나는 중생적인 나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분별 망상을 잠시 내려놨을 때, 자연과 하나 될 때, 명상할 때, 법문 들을 때, 마음 공부할 때, 그때 이 중생적인 나를 쉬고 이 본래 부처가 드러나도록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게 바로 실제 회향입니다. 부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회향. 그게 진정한 실제 회향이죠. 또 두 번째는 보리 회향이라고 해서 보리, 깨달음.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부처님의 가르침, 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이 법을 이 만중생과 두루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내가 두루 내 혼자만 안고 있지 않고 둘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는 회향이 이 보리 회향입니다. 작게는 내가 경전을 보시하고 좋은 부처님 내가 읽고 깨닫고 감동받은 책을 사다가 주변 도반들에게 보시하고 또 뭐 좋은 글귀 있으면 복사해가지고 딴 사람에게 문자로도 하나씩 보내고 좋은 법문 있으면 링크 걸어서 문자로도 하나 보내주고 그러면서 너가 요즘 힘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들어봐. 그게 되게 따뜻한 보시고 나눔일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보리 회향, 법의 회향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괴로움, 불교는 뭐냐면 불교는 오로지 사성제로 포섭된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핵심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즉 법을 보시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내 괴로움 먼저 없애고 이게 나와 너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없애는 게 보리 회향이고 또 이웃들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게 또한 회향이죠. 그래서 불교를 막 전파하는 것만이 이 보리 회향이 아니고요. 불교라는 사실은 불교라는 이름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불교라는 이름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종교 없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든 덜어주고 그 사람이 좀 더 지혜로운 안목을 갖춰서 괴로움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이끌어줬다면 그게 법보시예요. 그게 법을 회향한 거예요. 나는 불교를 가르치지 않았는데요. 그 친구한테 막 연기법이 어떻고 삼법이니 어떻고 사성제가 어떻고 이러면은 얘기 안 들어요.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것 그게 법보시죠. 그게 법이지 삼법인 사성제 12연기 8정도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것만 법이 아닙니다. 법은 100% 드러내는 게 법이지 이런 문자 속에 무슨 법이 있겠어요. 팔만 대장경만 법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법을 나누고 어떤 분이 이제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 마음 저는 사실은 이해는 또 돼요. 한편으로 뭔 얘기를 하시냐면 스님 법문 듣고 제가 여태까지 막 뭐 무슨 찾아오든 법을 뭐 만난 것 같습니다 해서 너무너무 막 반가웠고 야 이내 공부하다가 내가 진짜 깨달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고 뭔가 내가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정말 정말 이 공부 열심히 하면 진짜 부처 될 수 있겠네. 이게 내가 그냥 경전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진짜 내가 발심해서 견성성불할 수 있다라는 게 아 지금까지 내가 그냥 언어적인 수사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내 현실이구나. 이 공부를 내 진짜 해야 되겠구나 하고 너무너무 발심해서 신심이 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나만 알고 싶더라. 아, 이 도반들한테 차마 얘기를 못 해주겠더라. 왜요? 그랬더니, 아, 나보다 걔네가 먼저 깨달으면 어떡해요. 되게 진실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그런 마음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깨닫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인과응보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서 나가는 게 그대로 나에게 들어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법회 때마다 법문을 하잖아요. 제가 뭐 잘나서 법문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여러분과 제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정말. 저는 옛날에 사실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부처가 돼서 이 중생들을 내가 다 구제해 주리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옛날 스님들이 너도 부처 나도 부처인데 이 말이 그냥 좋은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을 나중에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티낼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완벽하게 여러분들 다 쓰고 있는 전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정말 그래. 그래서 이제 많은 제가 불자분들도 공부가 상당히 깊어진 분들도 내가 깨달았네, 내가 뭐 견성을 했네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똑같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게 너무 명백해지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또 약간의 반대적 측면, 이게 딱 깨달음의 측면이 있어서 완전히 내면은 달라져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의 업습은 또 똑같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생각의 세계에 어떤 일이나 이런 데 빠지면 거기 또 후루룩 끌려갑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다시 딱 이 자리로 돌아올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켜주는 뿐이지, 겉으로 봤을 때는 휘둘린 건 똑같이 휘둘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런 게 깨달았으면 나는 깨달은 건 뭐 안 해 이렇게 하기 딱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을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해봐야 내 스스로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그 업습이 딱 조복이 100%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내증이라 그래요. 자기 내면에서 정직돼서 자기 내면에서 자기만 아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체험이 훅 내려가는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그게 있든 없든 그게 크게 오든 작게 오든 전혀 상관없고, 진짜 깨달음의 증명은 시간이 증명해 줍니다. 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이게 깨달음이 맞긴 맞구나. 처음에는 아사무사해요. 본인 스스로도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하다가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아닌 거 아닐까? 아닌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꾸 와서 증명받고 싶어해요. 저는 증명시켜주지 않습니다. 자꾸 와서 증명받고 싶어해요. 증명받고 싶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거 자꾸 증명해서 증명 그거 맞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괜히 든든하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게 진짜 증명이 아닙니다. 내 삶이 증명해주는 게 진짜예요. 6개월, 1년 이게 이 공부가 우리가 쉽게 말해 견성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견성이라는 게 대단한 뭔가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아하, 그거였어? 단순한 전환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전환입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가벼우니까, 어찌 보면 너무 가벼우니까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굳이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도장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 삶에서 증명이 되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1년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때부터가 공부 시작이고 그때부터가 수행이라는 건 그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견성하기 이전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른 채 그냥 법문에 귀 기울일 뿐이지. 근데 이따 공부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수행이 저절로 되기 시작해요. 저절로 윗바사나가 되기 시작하고 명상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진달까요? 그때부터 수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6개월, 1년쯤 지나면서 스스로 내가 바뀌고 있다라는 게 돌이켜보니까 많이 바뀌고 있구나. 습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옛날에 내가 관심 가지던 습들 이런 게 저절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조금씩. 그리고 뭔가 이 법에 딱 중심이 잡고 점점 더 명확해져요. 확실해져요. 점점 명백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법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근데 그런 말이 소화가 처음에는 안 돼요. 나는 명백하지 않으니까 희뿌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확 안 잡히니까. 왜 우리는 의식으로 잡혀야 이게 확실하다 생각해요. 이때가 위험한 때죠. 의식으로 잡으려고 애쓰니까.
의식을 잡으려면 애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 의심할 수 없구나. 뭐 더 이상이 없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것이 그냥 문득문득 점점 확실해져요. 그래서 뭔가 법을 보는 안목이랄까? 이게 좀 더 뭐랄까? 좀 세밀해진달까요? 좀 더 확고부동해진달까? 아, 이게 불태전이라고 하는구나. 아, 더 이상 이 법에서 물러나지 않겠구나.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게 점점 더 선명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괴로움에 내가 아예 휩쓸리지 않는 게 아니고, 휩쓸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그 자리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휘둘려도 휘둘린 바가 없게 되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땐 휘둘릴 수도 있겠죠.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땐 더 휘둘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내가 남들한테 욕먹을까봐 할 말도 못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걸 딱 한마디 하고 싶지만 욕먹을까봐 못하고, 뭐 뒤탈이 날까 두려워서 못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뭐 때로는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절대 남들한테 나쁜 말 못하던 사람이 정말 아닌 사람을 만나면 한마디 해줄 땐 해주고, 화낼 땐 화내고,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얘기를 딱 뚜렷하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저 사람 성격 순하던 사람인데, 뭐 저런 면도 있었어? 이렇게 놀라기도 하죠, 때로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점점 명확해지는 것을 보고, 아, 이 길이 분명하구나. 이 길 이상은 없구나라는 것이 점점 더 자기 안에서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그게 이제 보임이에요. 우리 시부도에서 말하는 소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견성, 견우에서 소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모구자 진울 스님도 보면 모구자라 그랬잖아요. 모구. 소를 키우는. 그때부터 수행, 제대로 된 수행을 하는. 그게 이제 진짜 수행이고 진짜 공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소가 사라져요. 깨달음도 사라져요. 아, 깨달음이라는 말 붙일 필요도 없구나. 공부가 원만해지게 된다. 그렇게 이제 법을 공부하는 것이 진짜 보리회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회향이라고 해서 일체 중생에게 하는 회향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법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좀 전에 그 얘기 하다 말았죠. 중생들을 구제하는 게 곧 나를 구제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법을 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위하지만 저를 위한,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아요. 제 공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진정으로 회향을 할 때, 내가 법을 알려주고 법을 전해주고 저 사람을 깨닫도록 내가 헌신적으로 노력해 줄 때 비로소 내가 깨어나게 됩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로 인해 저 사람이 법을 깨닫게 되면 내가 더 크게 법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상대방을 깨닫게 해주는 게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 맞다고 나 혼자만, 적어도 불교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마음 공부에서는. 오히려 저 사람이 먼저 깨달아야 저 사람들을 먼저 깨닫게 하겠다. 그게 지장보살님의 원력이잖아요. 내가 내 부처 되는 걸 미루고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 먼저 깨닫게 해서 그들이 먼저 다 부처가 되고 나서 지옥이 다 사라지면 그때 내가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력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 그렇다고 해서 막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막 찾아가서 막 집집마다 초인종 누르면서까지 절법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내가 봐서, 야, 그래도 저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 마음 공부할 씨앗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어하는 사람은. 왜? 이 공부는 힘든 거에서 벗어나는 공부이기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 힘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나는 걸 통해 나도 깨어날 수 있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스님 법문 들으면 참 너무 좋은데 제 주변에 이 법을 같이 논하고 싶어도 논할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법담을 나누고 싶어도 법담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만들어야죠. 내 주변 사람을 내 도반으로 만들어야죠. 내 도반으로 만들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그 자리가 불국토 아니겠어요? 내 옆에 법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이 사바세계잖아요. 이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든다는 게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이 괴로움을,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 꼭 불교라는 이름 안 써도 괜찮아요. 타종교인들에게는 불교라는 이름을 쓸 필요 없어요. 그들이 혹시 괴로운 게 있으면 같이 해결해주고, 같이 내 마음처럼 아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그들이 먼저 느끼죠, 이제. 그게 이제 위의 교화라 불러요. 내가 대놓고 불교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위의 교화. 위의, 즉 나의 일상적인 행동, 나의 삶,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상해서 찾아옵니다. 아니, 당신이 도대체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을 수가 있죠? 전 저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대단한 지혜가 있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부를 우리가 저 목건년, 누구죠? 부처님 두 상수 제자, 사리불과 목건년, 이 두 제자가 그런 제자들이거든요. 이 두 제자는 항상 둘이 늘 원하기를, 너가 먼저 스승을 만나면 꼭 나한테 알려주고, 내가 먼저 스승을 만나면 너한테 꼭 알려주겠다. 우리가 반드시 스승을 만나면 서로에게 알려줘서 서로에게 그 스승을 알려주는 그런 도안이 되자. 그래가지고 한 명이 스승을 발견하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둘이 얼싸안고 부둥켜안고 스승을 찾아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기쁨입니다. 뭐냐면 이 법을 공부하는 즐거움, 그래서 이게 상가, 승가가 공부를 시켜준다 그러잖아요. 이 공부는 스승을 찾고 도반을 찾는, 여기까지가 공부의 전부라는 얘기를 해요. 공부의 반을 한 게 아니라, 아난존자가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나는 건 공부의 반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다, 그것은 공부의 전부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 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도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 부산에 보니까 부산분들의 특징이 밥 먹고 경치 조금 바닷가 있는 곳에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대화를 많이 나누시대요. 그런데 두런두런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를 들어 뭐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저도 그런 얘기 하시면 잘 들어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얘기에만 심취돼 있, 맨날 아파트값이 언제 뛰나, 저 사람은 부자가 됐다는데 나는 언제 부자가 되나, 내가 언제 성공을 하나, 아니면 뭐 정치가 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뭐 연예인이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막 심각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막 욕을 하고 뭐 이것저것, 그런 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되, 때로는 좋은 도반과 만나서 정말 이 법신 부처님의 너울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 도반과 함께 법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저절로 중생의 회향이 되고, 그게 얼마나 내가 참 보람, 인생이 그렇게 즐거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즐거움, 또 그 법문 들은 것을 함께 도반과 나눌 수 있는 즐거움. 또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어때? 도반들 모임에서 이게 일주일에 한 편씩 이제 본인들끼리 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링크를 걸어서 같이 그 영상을 본답니다. 집에서 각자 보고 만나가지고 그 본 영상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한 바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건 또 도반들로서 그거는 너는 너무 생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겠니?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누고 도반처럼 이렇게 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좋은 도반을 만나는 즐거움, 그게 좋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쁨들, 이게 이제 회향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 회향이라는 건 곧 불이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회향이라는 것은 불이법이다. 둘이 아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이법, 불이중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불교적인 용어를 좀 덜 써가면서, 수행이라는 용어를 덜 써가면서, 또 일상생활에서 뭐 염불해라, 독경해라, 다란히 해라 이런 숙제 내주지 않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중도를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아마 뭐 유튜브에도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수방관 불시 이래가지고 마음 공부의 다섯 가지 이래가지고 수, 받아들여라, 허용해라, 수용해라, 방, 방아착해라, 놓아버려라, 집착을 내려놓아라, 관, 있는 그대로 보라,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불,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시, 보시, 일체 중생을 향해 보시와 나눔과 회향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다섯 가지를 제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불이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법의 회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삶을, 진짜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이냐면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이 납니다. 이
삶 전체가 나지 이 개체적인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법신불이 나지. 이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이 법신불 이것이 나지. 그러니까 주어진 이 전체가 나지 이 하나의 개체가 내가 아니란 말이죠. 전부입니다. 전부. 전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실은. 공하면서 법신불인 겁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공적이면서 영지다. 이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마하라진지 뭐 마리신지 뭐 사실 자세히 안 봐서 잘은 몰라요. 근데 그 지나가는 글을 봤는데 이런 글을 누가 띄워놨던데 그럴싸한 글이 있더라고요. 안으로 내면을 향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각, 무아라는 자각,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 그것이 지혜다. 바깥을 향해서 일체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닌 전체가 하나라는 자각, 그게 자비다. 그런데 이 지혜와 자비 사이에서, 안팎 사이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뭐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던데요. 이게 지혜의 이제 자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무사인. 그런데 전부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되 하나도 한 바가 없는 행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불이법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나고 전체가 삶 전체가 난데 우리는 이 전체가 나인 삶을 취사간택하잖아요. 내가 좋은 것만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온전히 허용해 주는 것이 바로 마음공부다. 엊그제 어떤 거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몸이 좀 약간 직장 생활하시면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으셨나 봐요. 한번 좀 큰 그 봉사활동 갔다가 어떤 그 당시 뭐 거기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때 갑자기 그게 좀 트라우마가 되어서 약간 천재지변이었는데 그 천재지변이 본인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막 되게 좀 불안감, 불안장애도 오고 그때부터 귀에 이명,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서 귀에 이명이 많이 오나 봐요. 귀에 이명도 뭐 메니에르 증상 같은 것도 오고 뭐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나는 불자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보살님이 열심히 법문 듣다가 이 법문 좀 들어봐라 해가지고 좀 한 6개월 이상 지금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스님 법문 들으면서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뭔가 확 안 와닿고 확 이게 잘 실천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스님이 지금 이 이명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6개월을 받아들여 봤는데 이게 별 효과가 뭐 죄송한 말이지만 좀 나한테는 효과가 좀 별로 좀 없는 것 같고 이게 좀 증세가 호전되지가 않아서 이게 뭔가 내가 좀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스님께 좀 질문하려고 왔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죠. 그 질문 속에 벌써 이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왜 안 되는지가 나오죠. 그죠? 뭐겠어요? 이분은 6개월 동안 불이법의 받아들임을 열심히 수행했어요. 근데 아무 호전이 없어요. 근데 왜 호전이 없는가? 명명백백하게 그분 한 말 속에 무슨 말이냐면 스님, 6개월 동안 내가 받아들임을 실천했는데 호전이 없어요. 즉 6개월 동안 뭘 했느냐면 받아들임을 한 게 아니고 받아들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병 없애기 위한 병을 없애기 위한 즉 병을 받아들이기 위한 게 아니라 병을 없애버리기 위한 거부하기 위한 나에게 찾아온 안 좋은 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그 나에게 찾아온 그 병들을 허용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허용한 게 아니라 그 허용이라는 그 거짓된 허용? 뭐랄까? 그 착각된 허용? 허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던 거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던 거죠. 취사한택하고 있던 거죠. 불이법을 실천하라고 했는데 이법을, 분별법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묘하게 내가 명상한다는, 수행한다는, 영적으로는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환상을 쥐면서 사실은 영적인 수행법이라는 것을 취사한택의 조금 더 고귀한 도구로 옛날에는 삿된 취사간택 했다가 난 이제는 영적인 취사간택을 해 하는 어떤 고귀한 도구로서 쓰면서 미묘하게 허용한 게 아니라 취사간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버리려고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거부하지 않는 게 취사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묘하게 허용한다고 해놓고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부를
대부분이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아들임을 하면 해결되겠지. 그 자체가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모든 문제,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게 바로 보리예요. 어떤 나에게 가장 적확한, 가장 적절한, 직바로 적절하게 효용가치를 발휘하는 가장 위대한 스승, 그게 바로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눈앞에 등장하는 사건, 사고, 일, 문제, 병, 나를 찾아온 모든 문제들이 바로 나를 위한 최고의 과외 선생님입니다. 최고의 부처님입니다. 근데 그 부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를 거부하는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 깨달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묘한 거죠, 이 공부가. 공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부하는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작은 미세한 하나의 돌이킴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아주 미세한 거지만 여러분도 다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그죠? 대부분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여기서 허비를 해요,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 내가 깨닫겠죠? 이거는 지금은 나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은 버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대로를 허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걸 통해 깨달아야지 하는 것도 집착이고 의심이에요. 그런 말도 가질 필요 없이 그래서 발심은 하지만 한법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깨달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 해야 돼요. 하면 안 되는데 하지 않으면 더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그게 중도예요. 그게 중도의 길이에요. 하되 거기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고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허용해 줄 때 그게 불이법이잖아요. 허용해 준다는 건 삶 자체, 전체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허용하는 거니까. 이건 허용하는 내가 있고 허용하는 상황이 있어서 내가 저 상황을 허용해 줄게.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분별입니다. 진짜 허용이 아니고 그냥 통째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다. 그게 내 삶이다. 그게 전부다 하고 그 전부를 그냥 살아주는 거예요. 그게 허용이지. 그게 진짜 허용이지. 위장된 허용은 가짜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용이란 말, 수용 받아들이는 것만 진정한 불이법입니다. 또 방아착, 집착을 놔버려라. 쥐니까 놔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생들은 전부 다 쥐고 사니까. 돈, 명예, 권력, 뭐에 대한 다양한 집착을 쥐고 사니까 쥐는 내가 있고 여기 내가 있어서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내가 더 사랑받을 거야. 내가 더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어떤 명예, 권력을 얻을 거야. 내가 있고 쥐려는 게 있잖아요. 둘로 나뉘잖아요. 그건 입법이죠. 분별법입니다. 근데 방아착하라는 거는 내가 쥐는 것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아착이라는 방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쥐지 않고 그냥 탁 놔버려요. 놔버릴 때 이런 얘기 있죠. 놔버릴 때 진짜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가지려고 잡으면 이것만 가질 수 있어요. 이것밖에 못 가져요. 내가 놔버리면 온 우주 전체가 내가 됩니다. 전체를 잡을 수 있어요. 집착하면 조금만 잡을 수 있는데 탁 방아착해버리면 전체가 확 들어옵니다. 전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 되는 공부, 불이법의 공부가 바로 방아착, 집착을 놔버리는 공부입니다. 관, 있는 그대로 본다.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어서 내가 저걸 관찰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법이 법을 본다. 자기 성품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거긴 나라는 게 개입될 수 없다. 그저 알아차릴 뿐이지 알아차리는 내가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설사 그런 방편을 잠깐 썼더라도 알아차리는 내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릴 뿐. 끝. 알아차리는 게 부처다? 이런 것도 그냥 허물이에요. 다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그냥 봄 그 자체가 끝. 이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냥 봄 이거밖에 없다면 뭐가 더 붙을 게 있겠습니까? 진정한 불이법은 내가 저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림이라는 건 그냥 그 알아차려지는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지잖아요.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그 경험과 그냥 하나가 되어서 저절로 알아차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아차려짐이 일어나는 걸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저절로 알아져요. 모든 게 다. 내가 알아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취사간택하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건 알아차려지고 어떤 건 자꾸 안 알아차려지고 어떤 건 취하게 되고 이럴 뿐이지.
일어나도록 그저 허용해주고 보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알아차림입니다. 또 그러니까 불,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이런 표현을 또 제가 좋아해요.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이 산다고 생각해라. 또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표현을, 이런 방편을 써요.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놔버리라는 방편 수행이죠. 나라는 게 있으면 나와 너가 둘로 나뉘는 곧장 분별법으로 떨어지니까 불이법이 되지 않아요. 나라는 게 본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아, 이 모든 게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이다 하고 탁 맡겨버리면 정말 세상을 속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인데? 하면 내가 괴로울 게 없어요. 저거 안 되면 어쩌지? 아, 그 부처님 일이니까 돼도 부처님 일, 안 돼도 부처님 일, 난 모르겠다. 그냥 맡겨버리고 난 그냥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할 뿐이다. 아니, 스님, 근데 그거는 뭐 다 좋긴 한데, 근데 내가 내 자식 대학교 좋은 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거는 내가 집착이 좀 되는데요? 근데 그 자식 대학교 좋은 데 가는 걸 내가 마음 먹는다고 보낼 수 없잖아요.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맡길 뿐이죠. 그냥 맡겨버리면 정말 속 편해져요. 야, 그거는 네가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고 가기 싫다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해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세요.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 여러분이 결혼한 부부, 배우자, 또 여러분 자식들이 다니던 학교, 뭐 여러분이 다녔던 직업, 만난 사람, 여러분이 나오게 된 절, 이 모든 인연들이 여러분이 막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서 그래서 모든 게 이루어졌을까요? 나는 이 학교 가기 싫었는데 난 저 학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 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그때는 너무 비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학교 다녔기 때문에 이 회사 취직도 했고 그 학교 다녔기 때문에 이런 귀인도 만났고 예를 들어 그런 일들 있죠. 그러면 그때는 너무 괴롭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게 내 인연이었구나. 내 시절 인연이 그렇게 원래 되는 거였구나. 다만 그때 내가 생각으로 거부하니까 그때 괴로운 것처럼 느꼈을 뿐이지. 이러잖아요. 이런 일이 많죠. 그럼 그게 여러분 자식에게도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연 따라, 인연법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제일 괴로웠었을 순간이, 죽고 싶었던 순간이 저에게도 우리 불자들에게도 가장 어찌 보면 좋은 순간일 수 있어요. 제가 그 사실 불교학과 안 가고 다른 때가 딱 목표 정해놓은 학교 목표 정해놓은 과가 있었어요. 그걸 거기 그 경영학과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게 제 어릴 때부터 그냥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주기도 했고 또 저도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왔었죠. 근데 그게 좌절되던 순간 그때는 뭐 엄청 괴로웠죠. 제 인생 최고의 실패의 경험이었죠. 최초의 또 실패의 경험. 근데 그 실패의 경험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과 못 가는 반 저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뭐 그냥 좋은 대학교 찌지부리한 과를 가느니 나는 불교학과를 가겠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불교에 공부 시작한 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그때 내가 그 대학 붙어가지고 아버지 사업 물려받았으면 지금 내가 사업하고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그게 저를 살린 거.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최악의 순간이었는데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뜻대로 됐었을까요? 인연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내 인연이 그렇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연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필이면 그때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그 대학을 못 가게 된 게 그게 인연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숙명론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아까 수행하면 안 되는데 수행하지 않으면 더 안 된다 그랬죠? 하면 안 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되 하는 바 없이 해라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중도적인 방법입니다. 있는 거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중도적인 방법이거든요. 똑같아요. 모든 게. 숙명론 정해진 거 아닙니다. 인생은 다 정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법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연기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바뀌어요. 연기적으로. 매 순간 경험이 바뀌잖아요. 연기법에 따라 끊임없이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절 인연이라는 자신의 인연은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어느 정도는 자신의 삶을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 이유는 그걸 숙명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숙명론은 없어요. 근데 자신의 어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절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인연이 안 되면 죽도록 내 아상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시절 인연이 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매 순간이 시절 인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완벽한 시절 인연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만나고 있고. 근데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은 그것과 뭔가 큰 경험이 맞아 떨어졌을 때, 야, 시절 인연이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아주 평범한 경험 하나가 완벽한 시절 인연입니다. 모든 게 완전한, 완벽한 삶의 진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 나라는 걸 내세우지 않고 완전히 맡겨버려라. 진리의 모든 걸 맡겨버려라. 삶의 모든 걸 내맡겨라. 그게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맡기는 게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진리의 모든 걸 맡겨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는 일이다. 하는 방식으로, 방편으로 완전 맡긴다. 기독교 천주교 신도님들 같으면 모든 게,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신의 뜻대로 하소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신의 뜻대로 하소서. 모든 종교는 근원적인 진리, 지혜의 요소가 당연히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신이 어떤 특정한 신이 아니라 이 전체의 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체인 이것을 신이라고 본다면 그 신의 뜻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게 돼요. 실패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 이건 실패가 아니니까.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또 무슨 성공을 나에게 주려고 또 이런, 왜 큰 실패가 왔을 때 큰 성공이 와요. 삶은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왔을 때 아주 또 한편으로는 기쁘죠. 야, 이게 또 무슨 나에게 엄청난 깨달음과 지혜를 선물해 주려고 이런 놀라운 공부가 또 내 인생에 등장했을까? 부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턱 맡겨버리면 무엇을 해도 자유롭습니다. 그진 걱정이 없어요. 완전 맡겨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눈앞에 있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할 일 없으면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 쉬고 인연을 만나면 베푼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수반간불 시해서 마지막에 보시. 인연을 만나면 그냥 베푸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베풀고 반응하고 응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회향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우리 앞에서 말한 아홉 가지 원, 부처님 예배하는 예경 제불원으로부터 중생의 뜻에 수순하는 항숭중생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덕을 온 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향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게 하고, 중생들에게 남김없이 회향해서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또 병고가 없게 하고, 중생들이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몸의 병, 모든 병을 다 낫게 해주고, 또 하고자 하는 나쁜 일은 다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쁜 일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닦고자 하는 착한 업은 속히 빨리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내주고 도와주고 발언을 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회향해준다. 남들이 좋은 일은 더 하게 해주고 안 좋은 일은 안 하게 해주는 거, 이게 회향입니다. 우리는 돈 모아다가 불조남에 넣는 것만 회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면 안 되는데 싶은 걸 안 하도록 이끌어주고, 저거는 하면 좋은데 하는 건 더 하도록 이끌어주는 거, 그게 회향이라는 거죠. 또 온갖 악취라는 게 뭐냐면 악도, 사악도 이래가지고 지옥, 악귀, 축생, 수라를 얘기합니다. 사악취, 지옥, 악귀, 수라, 축생이라는 사악취의 문은 닫아버리고, 또 인간과 천상이라는 두 가지 좋은 문이죠. 선도 가운데 인간과 천상에는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열어보이며, 그러니까 사악취는 아예 없어지도록. 사악취가 하나의 의식이에요. 하나의 의식, 지옥의 의식. 사때 나쁜 짓을 하면 지옥의 의식이 열리고, 악귀는 욕심이 불쑥 올라올 때 악귀의 문이 열리고, 또 진심, 화내고 썩내는 마음이 올라올 때 아수라라는 지옥이 열리고, 내가 한 생각 어리석을 때 축생이라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막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내 안에 있는 분별망상을, 탐진치 삼독을 소멸시키는 거, 그게 이 악취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탐진치 삼독이 소멸되면 삼악도가 소멸해요. 그리고 내 안에 인간과 천상에는 열반에 이른 바른 길을 보인다. 법문을 듣고 내가 깨어나면 그게 바로 열반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열반에 이르게 하고 법을 전하고 중생에 향하고 보리에 향하고 실제에 향했을 때 그들에게 법을 보여주게 되고, 또 모든 중생들이 쌓은 악업의 무거운 고통의 과보는 내가 다 대신 받아서 그 중생들이 모두 다 해탈을 얻고 마침내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일체 중생이 가진 모든 악업의 무거운 고통의 과보, 그 고통의 과보를 이 일체 중생이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체 중생이 받고 있는 모든 고통의 과보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의 과보입니다. 일체 중생의 고통이 지금 내 고통입니다. 꿈을 꾸면 꿈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괴로워하고 있는 중생들이 많아요. 꿈속에. 근데 그 모든 중생들이 사실은 내 꿈이잖아요. 내 꿈. 하나의 내 꿈일 뿐이거든요. 즉 내가 깨어나면, 내가 꿈에서 깨면 그 꿈은 없어요. 그 꿈이라는 중생들의 세계는 없어져요. 내가 깨어날 때 일체 중생이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돼? 다른 중생들이 받을 나쁜 과보를 내가 받아야 돼? 저 사람이 암에 걸려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럼 암에 걸려 죽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한두 명의 중생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다 대신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 대신 받겠다라는 말이 대신 받겠다는 말인데 이게 말 뜻하는 낙처가 무엇이냐?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체 중생을 일시에 제도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게 도노사상이에요. 도노사상. 뭘로 깨닫게 한다. 어떻게 뭘로 깨닫느냐? 어떻게 일체 중생을 뭘로 깨닫게 해서 뭘로 괴로움을 다 소멸시켜주느냐? 내가 내 안에서 분별망상을 여의면 일체 중생의 분별망상이 여여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일체 중생의 일체 모든 괴로움의 과보가 다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내가 대신 받는 거예요. 꿈속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을 다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해봐야 쉽지가 않아요. 내가 깨어나면 꿈의 세계가 끝나버리는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고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 그냥 가슴이 확 받아들여진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내가 공부하겠다 하는 아직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으니 더욱 발심해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발심을 자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 중에 이해가 되는 말도 있고 안 되는 말도 있는데 안 되는 말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교리로 이해하려고 짜맞추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건 엄청난 독이 됩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얘기 여러분 중요하게 들으세요. 여러분이 제 법문을 들으면서 이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이교리, 조교리를 막 갖다가 짜맞춰서 이해해봐야 그는 공부 헛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억지로 짜맞춰서 이해가 되면 그런데 이게 이제 해오라는 말이 뭐냐면 억지로 짜맞춰서 머리로 짜맞춰서 겨우겨우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진짜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해오라는 건 뭐냐면 저절로 이해가 돼버려요.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해가 돼버려서 저절로 증득이 돼버리는 게 그게 헤어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저절로 이해가 밝은 이해가 밝은 알미 확 드러나 버리는 거 진짜 이해 헤어라고 하는 거지 그건 아르마리가 아니에요. 헤어라는 거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문득 완전 내 삶과 하나가 탁 돼버리면 어떤 증득 완전한 어떤 개합 완전한 불이법이 하나가 탁 되는 어떤 증오 이런 표현도 쓰긴 하지만 그 해오라는 것도 아르마리의 깨달음 뭐 생각으로 이해해서 짜맞춘 깨달음 그런 게 아닙니다. 해오가 그런 야트막한 그 머리로 교리로 막 조합해가지고 막 머리로 애써 보다 보니까 둘이 아닌 하나가 맞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게 해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은 해오라는 거는 되게 낮은 거고 증오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오록이나 이런 데 보면 해오처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순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 막 짜맞춰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해가 확 돼버리는 그 저절로 가슴으로 그냥 용납이 되고 그냥 그렇지 하는 아하 하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일체 중생이 저절로 구제가 됩니다. 내가 구제가 되면서 일체 중생 구제가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그때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는 거죠. 일체 중생이 동시에 깨달아지니까 이와 같이 회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의 회향원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총결분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예, 성공하십시오.